안녕하세요. 메디트코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감소, 오토존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피트 35세에서 54세 자신감을 가지세요. 입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지표는 2021년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감소라고 했죠. 8월 달에 105.6이었는데 9월 달에 98.7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10포인트 하락했네요. 이거 1985년에 10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985년부터 2024년도까지 움직임. 몇 년이죠? 40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85년이 100이었는데 지금 100이 안 되니까 1985년도 100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죠. 1985년도 수준이네요. 지금 그 2018년, 19년도에 최고치였던 것 같습니다. 120이 넘었었죠. 2020년 코로나 때 왕창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실 코로나 때 떨어졌지만 저때만큼 떨어지진 않았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2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로 근접하고 있다는 거. 코로나 때 이 지금 80에 근접했던 이 수치로 근접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게 되면은 코로나 때 저점까지 가야겠죠. 차트가 모든 거에 적용됩니다. 차트가. 우리 인생의 차트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렇죠? 우리가 못 넘을 것 같은 그 허들을 한 단계 넘었으면 한 단계 발전하죠. 똑같은 거예요. 박스권 돌파가 의미하는 게 이동평균선하고 뭐 저항선하고 어쨌든 박스권 상단 돌파라는 게 새로운 밸류업으로 갈 수 있는 신호탄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도전하다가 실패한 뭔가 그 부분을 만약 넘어서게 되면 한 단계 인간은 레벨업이 돼요. 그렇죠? 방송계에서도 똑같잖아요. 맨날 어느 수준에서 못 올라가던 연예인이 한순간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위의 단계로, 위의 단계 레벨에 있는 연예인들과 동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똑같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박스권 하단부가 만약 내려가게 되면은 레벨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세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 추세가 왜 안 좋나 봅시다. 자, 이제 여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앞으로에 대한 기대. 여기는 지금 그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다가 80을 그어놨잖아요. 80? 컨퍼런스 보드가 아까 1985년 100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80을 하회하면 기대감이 적은 것이고요. 80을 상회하면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지금 80을 상회하는 부분에 딱 걸려있죠. 최종 마지노선은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떨어졌다는 게 안 좋은 거죠. 지금 그 현재 비즈니스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현재 상황지수는 10.3포인트 하락해서 12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이 된 거죠. 지금 2021년도부터 2024년도 부분까지 지금 여기 밑에가 지지가 됐던 부분이 깨졌죠, 지금. 이 추세가 안 좋은 겁니다, 추세가.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에 있을 때,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이 시점이 결국에는 이 추세가 이탈되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코로나 전에 이미 사실 박스권 이탈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됐습니다. 지금 그게 좋지가 않다는 것이고 지금 이 향후 기대에 관련된 거, 80 이상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락을 한 뒤에 박스권이란 말이죠. 이 하락한 뒤에 박스권을 만약 이탈하면은 이게 하락 N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있지만 향후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무너질 시에는 박스권 하단부 내지는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 테스트를 가야 될 수도 있는 모습이죠. 추세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좋지가 않고 특히나 아까 전에 35세에서 54세가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 35세 미만은 좋은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연령대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기회가 많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도박을 걸만하죠. 진짜 도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모험을 할 만하죠. 사업을 망해도 나 혼자 망하면 되고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정말 망했어요. 대리를 뛰든 쿠팡을 뛰든 어쨌든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35세가 넘어가고 아이들에서 아이 둘에 관심을 갖는 나이가 돼서 내 식구, 자식들 생겼어요. 그럼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나 혼자 살 때는 그냥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냥 대충 뭐 치안도 안 좋은 싼 그 원룸 사가지고 혼자 버티면서 이겨내면 되는데 애가 있는데 그런 데서 칼부림 날 수도 있는데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 보수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진보 쪽인 사람도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내가 지켜야 하는 식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35세 미만은 아직도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35세에서 54세 연령대가 가장 큰 자신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35세에서 54세라는 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가장 일을 많이 할 나이, 가장 경제에서 주력 소비층, 가장 언론에서 뭐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세대. 그렇죠? 굳이 35세냐 36세를 나누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10대, 20대, 30대 초반에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모험을 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다는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35세, 30 중반, 40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보수화되고 모험을 걸기가 시간이 없어집니다. 모험을 걸어서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그 젊을 때만큼 체력도 안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로 작용이 되겠죠.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소비자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소비자는 여전히 가장 자신감이 높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젊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많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영리치 얘기 나오는 거죠. 무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20대 때 부자가 됐으면 무서움이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소득이 낮아버리면 이제 자신감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대로 여기도 나타나는 겁니다. 1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젊을수록 자신감이 강했고요. 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전에 지금 큰 폭으로 2021년도 3월달 이후에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고 예상치도 하회했다는 거에 주력은 누가 지금 자신감이 크게 하락한 겁니까? 평균을 가장 많이 깎아먹은 게 5만 달러 이하 소득자와 35세에서 54세의 소비자였어요. 여기서 가장 큰 자신감 하락이 결국 소비자 신뢰지수의 큰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저소득층과 35세, 54세의 어떤 자신감 회복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기술적인 모습에서 박스권 하단 돌파가 이루어지느냐 지키느냐의 그 모습이. 현재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 소비자의 18.8%가 비즈니스 상황이 좋다고 대답했는데 8월 달에는 이게 21.1%였습니다. 줄어들었죠. 비즈니스 상황, 사업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나쁘다고 대답한 사람은 17.3에서 20.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환경이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입니다. 소비자의 30.9%가 일자리가 풍요하다고 답했는데 8월 달에는 32.7%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깎여 내려갔죠. 소비자의 18.3%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16.8%가 8월 달이었는데 컨퍼런스 보도 신뢰지수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8월 달 거겠죠. 여기 8월 달에 안 써 있어도 16.8%에서 18.3%로 늘었습니다. 뭐가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 악화됐죠. 6개월치 예상치. 자, 9월 달에 경기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이었다. 8월은 19.1%가 6개월치 예상치를 좋게 낙관적으로 봤는데 9월 달에는 18.5%로 비즈니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버렸습니다. 자, 16.6%는 비즈니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14.5%에서 증가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인 것. 아예 완전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2% 늘었습니다. 자, 다 안 좋죠. 지금 세부 지표가 다 안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자, 소비자의 16.4%는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거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8월 달에 16.3%에 비해 조금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조금 늘었는데 거의 뭐 오차가 없죠. 자, 18.3%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요. 17%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더 적극적인 것에서는 아예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이 수치 0.1 가지고는 뭐 전체적인 어떤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지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소득 전망입니다. 소비자의 18%는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8월 달에는 18.6%였는데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줄어드네.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나 보죠. 13%는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11%에서 증가했습니다. 더욱더 즉각 적극적인 거.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됐다. 자, 사업 환경도 안 좋게 예상하고 소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러니까 9월 달 소비 심리 지수가 나쁘게 나왔죠. 자, 이거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패밀리 커런트 파이낸셜 시츄에이션. 지금 가족의 이 경제 상황입니다. 굿, 배드로 나눠져 있는데, 자, 굿은 줄어드는 게 확실하죠. 배드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굿은 줄어들고 배드는 올라가서 지금 이게 교차 지점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때 교차하면서 내려왔던 지점이 있는데, 그렇죠? 2022년도네요. 여기서도 지금 그 배드를 기준으로 보면 배드가 골든 크로스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죠? 교차하게 생겼어요. 지금 배드가 좀만 올라오고 굿이 좀만 내려가면 이게 다음 달에는 교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계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향후 가족의 예상 재정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이것도 덜 낙관적이네요. 배럴. 이거는 이제 굿 배드는 현재 상황이니까 굿 배드가 나오는 거고 앞으로의 상황이니까 배럴이냐 월스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럴은 줄어들었는데 월스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까 전에 굿배드 현재 상황인 2022년도 그 교차 지점 차이보다는 여기는 좀 넓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줄어들었네요. 앞으로 향후 가족의 예상 재정 상황도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 9월 달에 침체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2020년도 5월 달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2022년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2020년 5월 최고치는 밑돌았으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8월 달에 대비해서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봄쯤이죠. 봄쯤에 괜찮았거든요. 경기 침체 인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여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 인식이 다시 낮아져서 경기 침체 인식이 요게 그거군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증가를 했고 이 지금 요때 감소를 한 거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불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게 꼭 짝꿍댕이죠. 원바닥, 쓰리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올라가서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 2024년도에 가장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볼 수도 있는 아직 10, 11, 12 세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네요. 여기 고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돌파를 하면은 위에 그 전고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토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실적마저 무너진다면 진짜 경기 침체가 확인돼 버리겠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S&P 500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상승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죠. 74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4.5% 이상 상승했어요. 1년 지나면 최초 금리 인하 이후에. 그렇죠? 대신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자, 6.20 빌리언 달러 플러스 9% 성장했고요. 넷 인컴 플러스 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 11%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6% 성장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비교 대상 기업이죠. 세임 스토어 세일즈. 요게 조금 28.9에서 2020년도 2분기엔 좋았는데 지금 거의 제로 상태로 갔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지금 신규 매출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미국 쪽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지만 타이어뱅크 같은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6.23 예상됐는데 5.84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수입은 수입도 어닝 쇼크네요. 이 53.60 나왔는데 실제는 48.11. 자, 다 플러스인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았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적 절대값이 나쁘진 않았죠. 다 증가했죠, 아까. 자, 4.42만 올리면 다 도달됩니다. 3.28K. 자, 좀만 올리면 컨센서스 도달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스트롱 바이입니다. 6바이 1홀드. 목표 주가 높여야겠죠. 다 달랐어요, 애널리스트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 1봉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쭉 갔다가 위로 땡겨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삼각 깃발형 그때 보여드렸죠. 삼각 깃발형 우리 S&P500에서 뭐 여기서 샛별형이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삼각 깃발형이 여기도 나왔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주봉입니다. 네, 주봉에서 여기 굳건히 지켜주고 있죠. 이거 50주선. 50주선에서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받죠? 다 50주선이에요, 다. 50주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얘는. 월봉입니다. 자, 보세요. 어닝 쇼크가 별로 타격이 없다는 거죠. 이, 보세요. 계속 오릅니다, 지금. 자, 아까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신차 구매를 꺼려야겠죠. 그럼 이런 데 가서 고쳐서 타겠죠. 오토존은 좋습니다. 자, 뒤 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이 있는 구간을 한 번씩 돌파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지금도 이제 박스권입니다. 한 6개월 동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3,500도 가능하고 지금 4%만 오르면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기 때문에 이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토존은 실적이 좋다. 근데 아까 전에 뭐 그 컨센서스에 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오늘 한 줄 매도표입니다. 매출 착습니다. 수익 착습니다. 오픈 많습니다. 차트 이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섞여 있는 여기 오토 존조로 존존존존존존존.